박수홍, 김다일 부부가 환상의 요리 호흡을 발휘한다. 점일7일 방송되는 KBS의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박수홍이 20여 년간 인연을 맺고 후원해온 보육원을 찾은 이야기가 공개된다. 앞서 박수홍은 꼭두새벽부터 만든 50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아내 김다혜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다. 받은 사랑과 응원을 꼭 갚겠다는 박수홍, 김다혜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는 박수홍, 김다혜 부부의 본격적인 대용량 음식 만들기, 수다 부부와 함께한 특별한 손님들의 정체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높인다. 이날 공개되는 VCR 속 박수홍은 집에서 만들어온 불고기 주먹밥과 보말닭곰탕 외에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옥수수 탕수육, 매콤달콤 떡볶이를 만든다. 50인분의 요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터. 이에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각자 서로가 맡은 업무를 차근차근 해내며 요리에 집중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요리를 해보기는 처음이라는 박수홍과 김다혜는 부부답게 환상적인 호흡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며 요리를 해나간다. VCR을 지켜본 편스토랑 식구들이 역시 신혼부부라는 감탄을 절로 쏟아냈을 정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리의 정석으로 불리는 박수홍이 예상 밖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던 중 고춧가루를 왕창 쏟아버린 것. 이에 아이들이 먹는 메뉴를 망친 것은 아닐지 걱정이 커진다. 또 몇 시간씩 이어진 힘든 요리 중에 벌어진 실수에 서로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 그러나 박수홍 아내 김다혜는 당황한 남편을 그야말로 쿨하게 격려하며 임기응변을 발휘, 레시피를 새롭게 변형해 그 자리에서 더 좋은 메뉴를 만들어냈다고 해 이목이 쏠린다.